정법을 정판장에 두 달 남지 됐습니다. 그래도 강의는 한 3년 가까이 계속 했기 때문에. 저는 시간 약속에 대한 질문인데요. 저는 시간에 되게 강박관념일 정도로 뭐 5분, 10분만 있어도 되게 미안해하고 잘 지키는 편이고, 최근에 두 번 정도 두 명한테서 약속 시간보다 한 3, 40분 정도 기다리게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,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, 그리고 이유는 나도 물어보면 빨래를 못 돌린다거나 집 청소를 좀 하거나 애들 밥 준비를 해놓고 온다는 등도 더 화가 났습니다. 정법을 만나고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, 이건 그 사람한테도 안 좋은 습관이 되므로 좀 합리화시키게 되는 저를 당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근 문제가 그걸 제 스님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 건지, 어떤 것이 옳은 건지, 시간에 대한 개념.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상대가 그렇게 안 한다라고 잘못한다라고 잣대를 놔버리면 이거는 세상은 전부 다 모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. 나는 요렇게 하는데 나는 내한테 맞는 거죠. 근데 상대는 요렇게 할 때 안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대는 상대한테 맞게끔 하는 겁니다. 근데 약속을 내한테 잘 안 지키고 한 40분 빨래 돌린다고 늦게 나왔다.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. 내가 그렇게 인기 있고 그 사람한테 지극히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늦게 나가도 되니까 늦게 나온 거거든요. 그걸 그 사람을 물어 하면 안 되죠. 상황적으로 늦게 올 수 있는 환경이라서 늦게 나왔으니까,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네가 되게 내를 미워할 것 같으면 그만 만나도 된다. 요는 환경이에요.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금 사람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안 될 만한 이런 환경이 있는 사람은 시간 절대 안 어깁니다. 아주 5분 빨리 나가서 앉아있지. 근데 더 중요한 분을 만나고 내한테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30분 더 빨리 가가 앉아가 있습니다. 이거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시간을 잘 안 지켜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하고 좀 멀어도 되는 사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.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을 해야지 저 사람은 내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. 그럼 내 혼자서 갇혀온 줄 알고 있었지 저 사람은 그만큼 갇혀있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내 정신을 차려야 돼. 그런 사람하고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죠. 그런 것들이고 항상 우리가 갑에 있느냐 을에 있느냐 따라갖고 상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. 내가 갑에 있다면 상대는 정성껏 하고 내가 을에 있다면 떡 뒤로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가 잘못한다라고 해서 상대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. 내 환경이 상대하고 이런 관계가 돼 있음을 알라.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내가 뭔가 추스리는 게 그것이 내한테 도움되는 것이지 상대를 뭐로 할 일은 절대 아니다. 그래서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그거는 네 습관이야. 내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되는데 상대하고 뭐를 할 때는 이럴 때는 이거 잣대를 대야 되는 거다. 우리가 내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게 상대한테 전할 때 이때 실력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. 우리는 지식을 갖추어갖고 갖춘 지식을 쓰려고 갖췄는데 쓸 때 잘못 쓴다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춰서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. 갖춘 것이 또 독이 되는. 오히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도 네가 돈 벌 때는 재밌을지 몰라도 쓸 때 잘못 써버리면 네 인생을 망치게 돼 있다.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할 때와 상대가 있을 때는 180도로 다르다. 환경이. 내가 말을 이렇게 할 때, 이럴 때는 상대한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상대가 이해되게 할 수 있어야 실력이지.
나는 그렇게 이해되게 가르쳤는데 상대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거든. 그리고 상대를 나무래요 지금. 상대가 이해 안 되게 내가 말했습니다. 어, 그것은 내 잘못이지 상대를 뭐라 할 일이 아니다. 네가 말을 할 때는 상대한테 할 때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네 실력이고 이해되지 않게끔 했을 때는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을 해도 받아들여야 된다. 어, 상대 시간을 뺏으면서 내가 이걸 듣기를 원했지 않느냐. 그런데 이해되게끔 해주지 않고 이거 상대가 듣기를 원한 그 자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대가는 네가 받아야 된다. 이런 거죠.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이제 이 사회를 살아야지. 안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당한다 이 말이죠.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 개념도 우리가 고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. 나는 이게 바른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상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